여러분들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자 제가 지금 더 질문 하나 하고 더, 시작 한번 해볼게요. 다가구 주택은 세법에서 다주택으로 본다. 맞습니까? 1주택으로 봅니까? 틀리셨습니다. 세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호별로 다 주택으로 봅니다. 여러분들 혹시 논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공시가격이 6억 넘으니까 임대주택 조건이 안 되겠네요. 그러면 아니에요. 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호별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호별로 공시가격 6억만 넘지 않는다라면 임대주택 등록 당연히 가능하고 해석합니다. 자,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 받네 라는 논리가 나오겠죠. 그렇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세법이 그렇게 막 인정이 없고 그러진 않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법도 나름대로 인정이 좀 있어요.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.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,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. 건축법상. 두 번째, 굉장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다가구 주택을 쪼개서 팔지 않고 일괄로 매각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만족하면 세법상 다가구 주택은 다주택이지만 요 1번과 2번을 만족하면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을 쪼개 팔 수 있습니까? 못 팔아요. 누가 삽니까? 호별로 누가 사요? 그렇죠?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기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. 자, 그러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뭔지 한번 볼까요?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. 첫 번째는 층이 아무리 많아도 주택으로 쓰는 층이 세 개 층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건물이 5층짜리면 주택으로 쓰는 층은 세 개 층이고 상가로 쓰는 층이 1층, 2층이면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호가 아무리 많아도 원룸을 아무리 많이 쪼개도 19개 이상 쪼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법에서 주택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기준 중에 바닥 면적이 200평 이하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어요. 그 200평 이하라는 요건이 660제곱미터예요. 자, 이 세 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세법상 다가구 주택입니다. 그런데 어디서 사단이 나느냐? 자, 여기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조심히 잘 들어야 돼요. 나의 욕심이 다가구 주택을 다주택으로 만듭니다. 그게 뭐냐? 5층짜리 건물인데 1층 상가는 잘 나가. 근데 2층 상가는 잘 안 나가. 그러니까 불법 전용해요. 뭘로? 방으로 만들어. 그러면서 뭐라고 컨설팅을 듣냐면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대. 사람들이. 왜냐면 상가 면적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불법이어도 주택의 면적이 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까지 있어요. 근데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원래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3개 층인데 불법 전용해서 주거용으로 쓴 층까지 포함하면 몇 개 층이 되죠? 4개 층이 되죠.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호마다 주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옥탑방입니다. 옥탑방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층으로 구분돼가지고 4개 층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전부 다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. 그래서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지어요. 1층, 2층을 상가를 짓건 1층만 상가를 짓건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해서 딱 3개 층만 짓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옥탑방을 딱 무허가를 짓는다거나 아래층을 주택으로 전용을 해요. 그리고 임대를 합니다. 자,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실제 사례를 들어야 느낌 확 와닿으니까 이게 30억짜리 다가구 주택이에요. 강남의 다가구 주택은 충분히 이 이상 나가거든요. 그러면 이 주택을 매각하는데 15억에 취득했고 지금 팔면 30억이야.
전세 보증금은 16억 원이 있어요.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요 세대가 살 수 있는 호가 15호가 있어요. 자, 이 집을 매각하는데 건물주가 욕심을 내서 불법 전용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하나 늘어났다 가정해 볼게요. 자, 요거 첫 번째 볼게요. 만약에 건축법상 다가구 요건만 만족했다면 이거 6,500만 원만 내면 돼요. 30억에 매각했는데 6,500만 원. 요 정도면 낼 만하죠. 그렇죠? 그런데 내가 욕심내서 불법 전용했어요.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죠. 15개의 집을 매각한 걸로 보는 거예요. 15개. 그럼 15개 매각하면 그 중에 한 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겠죠. 나머지는 중과세됩니다. 그 세금이 얼마냐고요? 8억 4천 5백. 8억 4천. 30억 중에. 그렇죠? 불법 전용 없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이슈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건 뒤로 한번 가볼게요. 제가 첫 번째 케이스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위반했을 때 문제였죠. 이번에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완벽해. 그런데 이번엔 요런 욕심을 내는 거예요. 내가 이거를 우리 애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. 근데 뒤에서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목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면은 증여세는 확 줄어들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아마 부담부 증여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 말씀을 아실 건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줄어든 대가로 어떤 세금이 나오죠? 양도세가 나와요. 왜 양도세가 나오냐? 공짜로 준 게 아니거든. 저 전세 보증금은 네가 갚아라 했으니까 대가를 일부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이 1주택이었다면 양도세는 거의 안 나올 거 아닙니까? 1세대 1주택 되는 거를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세만 줄어드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분이 이걸 부담부 증여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50%만 부담부 증여했어요. 자, 난리 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1세대 1주택 다가구 주택은 절대로 지분으로 부담부 증여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. 왜 그런지 느낌 오십니까? 제가 아까 세법에서 다가구 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. 첫 번째,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어야 된다. 두 번째, 쪼개 팔지 말아야 된다. 일괄로 매각해야 된다. 지분으로 증여하는데 부담부 증여하면 쪼개서 판 걸로 보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50%만 부담부 증여를 이거 보세요.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100% 부담부 증여할 때 세금이고 이게 50% 부담부 증여할 때 세금이에요. 두 개나 세금이 거의 똑같아. 절반 증여했는데도. 그렇죠? 차라리 100% 일반 증여하는 게 낫다. 다가구 주택은.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